00200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은,는 동사는 1957년 설립되어 197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며 2009년 말 인적 분할하여 주요 사업 부문을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포괄 이전하고 투자 사업과 임대 사업만을 전담하는 지주회사임. 주된 사업은 자회사의 사업 내용 경영 지도 / 정리 / 육성하는 지주 사업,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사업, 부동산, 각종 용역 사업 등 연결 대상 종속법인으로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베니트, 코오롱 제약 등 3개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한 16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1월 산업자재 및 기타 화학제품, 섬유, 의류, 피혁제품, 스포츠 레저용품 등의 제조사업 부문을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분할,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대시 순수 지주회사로서 지주사업과 상표권 등 라이선스 사업 및 관련 광고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배당금 수익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의 사업 부문은 건설, 유통, 환경, 제약, 이트 유통 및 서비스, 시설 유지 관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사업의 위축으로 건설 사업은 부진하였으나 호흡기 의약품 판매 증가 등 제약 및 이트 산업과 지주 사업의 성장, 수입차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되었으나 외환 관련 손실 증가,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률 소폭 하락. 대시 코오롱 제약의 생산 차질 우려에도 수입차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 주택 / 건축 수주 확보에 따른 건설 산업 회복, 지주 부문의 성장, 이트 산업의 신규 수주 발생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코오롱의 시가총액은 2,9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오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62위입니다. 코오롱의 상장 주식수는 1,262만 6,426주입니다. 코오롱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오롱의 퍼은 2.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3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9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14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3배, 71,0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44억 원, 2714억 원, 3,3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3억 원, 1,525억 원, 1,568억 원입니다. 코오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1번지 50%이고 유보율은 1153.0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9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28-1.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2.68이며 전일 대비해서 6.32-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의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55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오롱의 종가는 23,250원이며 주가가 코오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의 종가는 23,250원이며 주가가 코오롱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코오롱은 는 거래량 13,73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243주, 하나증권에서 2,900신주, 대신에서 2,78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00신주, 키움증권에서 8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17주, 삼성에서 2,649주, NH투자증권에서 1,7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9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1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00여도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00일 훈세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오롱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